석삼아. 아 저기요. 자 석삼아. 아 저기요. 이리 와. 아, 석삼이. 지금 15년째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자, 나 가요 그냥. 자, 조용히 해 석삼이. 아 이제 뭐. 너는 토크 많이 하지 마. 근데 미안한데 선글라스는 누가 고른 거예요 둘 다? 왜 안목 있잖아요. 제가 골랐어요. 이뻐. 여보. 이뻐. 그러니까 두 분. 어유 이뻐 이뻐. 아 저렇게 놀리지 마요. 이쁜데. 아, 어떤 면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거예요? 저기 석삼아. 왜요? 설치지 마. 야. 컨셉 저기 잘 잡았다. 근데 이 사람 내가 그림 그리는 거 한 번 못 봤어. 못 봤는데 나는 스모카야 스모카. 수염 그리던데. 그럼. 이것도 다 스모카를 하니까. 이건 저 그림 그립니다. 그럼. 비그림. 걱정하지 마요. 자 흩어져서 원하는 만큼 봉투에 담아 비공개로 제출해주세요. 참가비를. 뭐야? 오늘은 비싼비가 되게 중요한 레이스라서 고민하시고서 참가비를 내주시면 돼요. 근데 저기 자네는 왜 이렇게 많이 냈나? 뭐 알고 있는 거 있나? 뭐 보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요거를 곱하기 2 아니면 곱하기 3 정도. 똥 싸고 앉았네. 똥 싸고 앉았네? 저번에 해보셨던 층간소음 아파트로 손탑을 쌓아주세요. 아, 그다음 때리는 거 소리는 나오시구나. 어, 저게 오른손인데. 와. 우리 저기 예 아내 되시는 분 탈락하시겠는데요? 아닙니다. 버틸 수 있어요. 아니, 안 맞아. 탈락. 맞지도 않았는데 왜 소리를 해요? 잘했어. 잘했어. 야, 너 눈빛 봤어? 아니, 오빠 눈빛 봤냐? 너 죽일라 그랬어. 한 번만 참으면 돼. 한 번만. 못 보겠다. 부산 만나고 이렇게 이거... 따끔해, 따끔해 그냥. 와, 신입사원 화났다. 그래, 김. 소리 났는데? 백이 있어. 아니 그 백이 있어. 백이 있어? 그러니까. 아 이건 반칙 아닙니까? 백이 있어. 소리 내 백이. 저 얘가 지금 자다로 안 움직인데 지금. 자다로가 뭐야 형? 예? 자다로가 뭐야? 어 지금 재석이 형. 재석 인간문화도 표정 봐봐. 인간문화죠. 세게 들어갑시다. 대리님. 고통을 고통을. 세게 들어갑시다. 못 보겠어요. 야! 아 아파. 아 아우. 빗 맞았다. 자기가. 아, 아우! 김 맞았다! 자기가 아파. 아, 정말. 아, 백이 형 누구구나? 아, 됐으니까. 정확한 타이밍이. 타이밍 나이스! 반갑습니다. 저 맛동산이나 이런 거 오징어 볼이 있습니까? 야, 너는 꿈이 뭐냐? 그래, 너 꿈이 뭐야? 저는 과학자가 꿈이에요. 과학자? 너 존경하는 과학자 있어? 노벨? 아니지. 로덴? 노벨. 아니, 자연. 여보, 여보는 꿈이 뭐였어? 저요? 저희 멘토입니다. 그냥 이쁜 사람 만나서 살아가는 게 여보, 제 꿈이었습니다. 여보, 꿈을 잃었네? 아직은 부족해요. 10분 동안 쇼핑을 본인을 위한 거거나 아니면 멤버를 위한 선물도 상관없어요. 세 분은 내리실게요. 아 진짜 가서 쇼핑하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쇼핑을 한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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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있어보자. 뭐? 아 아유 안녕하세요. 문화생 주실 건가요? 내 것도 하나만 좀. 저 부탁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입을 건데요. 문화생을 왜 줘요? 프리사이즈 이건 여자도 입어도 돼요? 하나는 그 제 소민 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 전 요거 주세요. 그래? 어, 갑자기? 하나! 쫙쫙! 헐, 샤라우, 샤! 두 개 주세요! 제가 오늘 돈으로 왔습니다! 쫙쫙!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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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샤! 샤! 오늘 제가 얼마죠, 지금? 이건 18만원. 18만원! 2만원짜리 하나 주세요! 20만원 결제! 후후! 겨울이니까 좀 따뜻한 걸 사다 줄까? 이런 거는, 어우, 귀여워라. 아, 이거, 이거 십시오.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 귀엽다, 귀엽다. 아. 우리 송이에게 또 향수 가득 갈 수가 있어서 아, 너무 좋은데? 어디 보자. 그럼 저는 요걸로 주세요. 네,
네. 새 걸로 하나. 아유. 어, 뭐 많이 샀네. 아, 그럼요. 많이 샀네, 오빠. 한 세트로 제가 사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거라. 진짜? 그럼요, 한 세트. 와. 오, 사원님이 참 귀여워.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귀여워라. 어머나, 예뻐라. 와. 우리 인간문화재 뭐 사왔을까? 어떻게 됐어? 어떻게? 오! 오, 오빠도 뭐 좋은 거 나왔네. 아, 감사해요. 진짜 난리 났어. 야, 저는 감사해요. 저는 네. 저기 가디건 하나. 누구 거? 제 거. 제 거요. 아, 가디건 하나 19만 9천 원짜리야. 딱딱 맞췄네. 아마 하나 센 거 하나 사셨네. 아, 아주 아주 기가 막힌 거 하나 했지. 여보, 뭐 사왔어? 어, 전 좀 많이 샀습니다. 여보, 내 것만 사왔지. 왜? 뭐 진짜로 사왔구나. 일단은 이거 하나 입어요. 내 것만 사왔어야지. 트레이닝복. 트레이닝복. 야, 센스가 진짜. 아, 이거 지금 센스. 입어요. 여보, 옷. 저 우리 이거. 네네, 팀복이에요. 팀복. 이거 문화생 거 하나. 아유, 어? 감사해요. 아, 문화생 거 샀어요? 아, 이거. 적성이 좋겠다. 야, 적성이 기가 막혀. 아이고, 이거 입으라고. 하나 샀어요. 좋다, 좋아. 18만 원짜리 하나 주세요. 마셨죠? 아, 네, 아, 좋네. 이쁘다. 아유, 아유, 마음에 들어요. 귀엽다. 인생샷 촬영 존입니다. 야, 너무 좋다. 네. 아, 경치 좋네. 야, 너무 좋다. 네. 저희가 정말 예쁜 곳을 딱 찾아왔어요. 유채꽃이네요. 이번 게임은 여보세요 나야. 뭐야? 가족 혹은 지인에게 전화를 걸 주자 1인을 선정. 그래서? 즉 한 명의 뭐 가족이나 지인? 가까운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나머지 6명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인 척 전화를 했을 때 금방 느낄수록 안 좋은 겁니다. 와이프로 할까? 나 와이프? 형수 네. 바로 알지 않을까? 바로 알지. 저희 다 걸렸거든요. 1분도 못 버티고. 진짜로? 네, 어떻게 걸려? 근데 야, 야 와이프 전화 오는데 한번 네가 받아볼래? 어 그래? 아 그냥 진짜 리얼로 속삭이지 말고 진짜 리얼로 속삭이지 말고 한번 해볼게. 속삭이지 말고 한번 해. 조용히 해봐. 그만, 그만. 여보 어디야? 오빠? 어디야? 아이씨 목소리가 깜짝 놀랐네.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끝나서 간다. 어디 가는 건데? 집에. 오늘 어떻게 잘 쳤어? 아 재석이 오빠인가? 야, 수아, 어떻게 알았어? 와, 어떻게 알았어? 우리 톤이 너무 똑같아. 그지, 역시 남편 목소리가 더 낫지? 고마워. 그지, 그지. 근데 왜 형수가 왜 추격자로 돼 있어? 형수! 아니, 누구야? 친구야, 친구야. 아니, 형수가 왜 추격자야? 아니, 그냥 저기. 어, 그래. 형수! 추격자로 돼 있어. 도망자로 바꾸세요, 형수님. 그래, 수정아. 도망자. 아, 알겠어. 어떻게 같이 있어? 촬영이야, 오늘? 아, 녹화. 촬영인지 몰라. 형 집에 계신 줄 알았나? 형수님, 저 런님의 촬영 중이에요. 형 집에 계신 줄 알았나 봐. 수정아, 그만, 도망자. 뭐야, 쇼윈도 보면 뭐야? 형! 통화할수록 스크래치 난다. 누가 할 건지 어떤 팀이 할 거야? 네. 누가 할 거예요? 네가 해. 방세요. 네, 형님. 어디 하세요야? 아, 저 지금 제가 촬영 중에 있습니다. 어, 아, 진짜? 지금 쉬는 시간이야? 네? 통화할 수 있어? 아, 네. 통화 괜찮아요. 너 지금 잠깐 밖으로 나가봐. 네? 빨리. 네, 나왔어, 나왔어. 야, 지금 내가 퀴즈 낼 테니까 맞춰. 지금 네? 몇 년이면 촬영 중이거든. 아, 네네.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일단 인사 좀 해줘. 시청자분들한테요? 어, 인사 좀 드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김태세호, 지금 뭐 촬영 잠깐 중간에 촬영 중이었는데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죠? 서호야, 서호야. 네. 조용히 얘기해, 조용히.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네, 지금 해주시고 조심스럽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서호야, 유재석 삼행시. 네? 유재석 삼행시. 유재석 삼행시요? 어, You are so 우리 지금 어디야. 이거 말려줘. 형 뭐 끝났어. 형 호세야. 네 형. 너 어떻게 내 목소리를 몰라. 아, 미치겠다. 지금 광수 아니야 광수. 저 안녕하세요 저 광수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전화해서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잘 야 이게 무슨 경우가 아니야? 야 세호야! 야 내 목소리를 그걸 모르니? 세호야 근데 오늘 진짜 오늘 입담이 또 별로다. 형이 한번 해봐요. 해볼래요? 아 너 어떻게 보통 어떻게 통화해? 여보세요? 아, 지금 어디야? 촬영인데 너 이거 좀 야 어디냐? 너 지금 너 너무
야비하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너 나를 너 야비하게 아니야. 그걸 왜 쓰고 아는 거야? 그냥 저, 이게 정국영이라는 거야? 어, 정국아. 어, 혀가 어디야? 나? 나 지금 올림픽 도로 위에 어? 있어, 지금. 야, 너 요즘에 또 태양한테 전화 안 왔냐? 야, 죽겠다. 전화 계속 와가지고. 아, 정말. 야, 태연이 왜 자꾸 술 먹고 전화하는 거야? 제가 요즘에 약간 꽂힌 거야. 당신 이렇게 전화 안 받는데? 아, 그래? 야,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 아니, 나는 한 두 번 끌려갔어. 야, 끌려갔구나. 박유 씨, 어딥니까? 누구야? 혁이 씨 어딥니까? 누구지? 재석입니다. 뭐냐 몰랐어. 야, 와 모른다. 아니 형이는 야, 야 이건 야 이거 진짜 소름 돋아 이거. 아, 너무 웃겨. 너 아니, 계속 지금 세찬이랑 통화했어. 아니 이게 어디 가서 조국경이야? 아, 나 내 목소리를 했어요. 아니 야 혁아. 내 목소리인데. 혁아. 와 대박. 너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를 모르냐? 잠깐만, 나 누구랑 통화했다고? 너 세찬이랑 형, 통화했다니까. 형 난잖아, 지금. 야, 나는 재석이 형이야. 형 정말 정신 좀 차리세요. 형이야! 형이야! 아, 형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종국이 목소리 몰라. 우리는 별로 안 친해요. 야, 너 때문에 망했잖아, 지금. 너 지금 너 아니지? 나 맞아, 이 나야, 이 새끼야. 아이고. 어디십니까? 잘 가셨습니까? 가기 싫은 곳에 왔죠. 아이고. 집이십니까? 코빅 사무실입니다. 아이고. 잠깐만. 지금 목소리가 양세찬 씨가 맞습니까? 이래시. 아이고. 안녕하세요. 형이야, 종국형이야, 누나. 종국형 안녕하세요. 우리 저 이거 미션이었어. 아이고. 아이, 잠깐만, 이것도. 아, 힘들어, 힘들어. 아이고. 아이, 형, 나요, 나. 세찬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요. 얘는? 이 형이야, 나. 얘는 모르네, 그냥. 잘 들어. 개분 내리실게요. 네. 잘 다녀오시죠. 이거, 팔찌 하자. 그래. 하나씩 하자. 우와, 이쁘다. 팔찌 3만 원. 저 와이프랑 이거 하나씩 할게요. 결혼 안 하셨다면서요. 아니, 저 있습니다. 어, 이거 이거. 몇 개? 지호하고 나은이 좀 갖다 줄게요. 그럼 두 개, 세 개. 찬이 형이 찍어주는 인생샷 5만 원. 좋다. 저희는 그 부대 찬이가 찍어주는 인생샷 찍겠습니다. 저도 찬이 감독님 우리 찬이 감독님이 인생샷. 찍어주는 네. 인생샷. 아니 저 제자는 좀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거 뭘 여기 앉아. 아니 제자는 좀 쓰고. 반사판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네. 이 두 장 뭐야? 야 웃어요 좀. 이게 뭐야? 저거는 여기 독사진 하나만 찍으세요. 그래. 그 영정 사진도 하나 준비해야 되고. 아니 영정 사진도. 나왔다. 나왔다. 보자. 궁금하다. 비누방울 찍혔으면 좋겠다. 자. 곧 둘이 이 세상 끝날 것처럼 나 영혼을 사진. 아니 마치겠어. 이제 곧 이승을 떠날 것처럼. 아니 이게 5만 원짜리 사진입니까? 아니 찬이요. 불후의 찬이 형님. 아니 불후의 찬이 형. 이거 무슨 이거 곧 하늘나라로 갈 사람처럼 찍으면 어떡해요? 야 이거 완전 어? 진짜 이거 슬프다. 우리 말... 하나 찍어. 우리 하나 찍어야죠. 세찬 씨가 전소민 씨 쪽으로 조금 이렇게 시선을 조금만 돌려줘. 시선을. 이번에 잠깐만요. 시선을. 이번에 잠깐만요. 해. 선글라스 좀 벗으면 안 돼요? 누웠는데. 지금 비눗방울 하나 둘. 아 둘이 잠깐만. 찍는 겁니까? 하나 둘. 아 둘이 잠깐만. 찍는 겁니까 원래? 아 형 세상 찍고 왜 둘이 찍어요? 원래 둘이 찍는 거예요? 다시. 다시. 서치지 너무 붙었어. 형, 우리 둘이 사진 찍는 거예요. 오빠. 가요. 자, 하나, 둘, 셋. 아, 이번에 와요. 아, 좋다. 나왔다. 와. 아, 근데 소민 씨. 네. 좋아하네. 아, 농담이하고 진짜 좋아하네요. 봐봐. 사진 봐. 야, 이거 뭐야? 아,
사진 너무 이상한데 어떡하지? 아 근데 너무 진하게 나왔어. 이거는 진짜 사랑해서 나온 거잖아. 사랑해. 정말 그 허니문 아니, 이거는... 허니문 커플이야 이거. 와, 이거 하나 먹어요. 이거. 와 이거 너무 사이좋게 예쁘게 야, 나왔어. 담배주스도 먹을 사람. 저 먹을게요. 네. 이거 먹어봐. 야 웃기다. 신혼부부. 와 이거 진짜 맛있네. 너 이쁜 거 줬구나. 총 사용 금액은